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LH 혁신위는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내부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 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다주택자와 투기 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전현직 임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이사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